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가 넘는 그런 추위가 있었죠. 방송에서는 영하 30도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눈까지 내린 겨울날에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와서 남산타워 위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 360도의 서울 시내를 다 둘러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림의 테마를 좀 찾아볼까 하면서 저는 커피향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제2-4년 만에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풍수지리에 의해 도읍지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전도를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백악을 주산으로 하고 남산을 안산으로 해서 남산을 자청령으로 하고 인왕산을 우백호로 삼아 경복궁을 건축했었다고 해요. 본래 인경산이던 남산은 왜 남산일까요?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산이므로 남산으로 지칭되었겠지요. 남산은 높이가 해발 265m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능선이 아주 원만한 산으로 서울의 중심부에서 서울의 상징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1991년부터 남산 제모습 갖추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산 남쪽 중턱 부분에 외인 아파트 두 동이 서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그 외인 아파트에 제 친구가 살고 있었던 일이 있어서 저는 그 아파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이니까요. 우리가 40년 전? 38년 전쯤 되겠네요. 우리들이 아파트에 그리 익숙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가본 저는 이곳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1994년에 TV 생중계를 하면서 외인 아파트를 폭파하고 그곳을 철거를 해버렸죠. 그리고는 안기부 이전과 수도 방위 사령부를 이전해가지고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남산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지요. 수도 방위사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속 자료 속에 한옥 다섯 채를 이전 및 복원하여 구성이 된 이곳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답니다. 저는 지금 남산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그런 이제 풍경을 그리는 거예요. 남산 한옥마을 안쪽에는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한 오늘의 시민생활과 서울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문물 600점을 캡슐에 담아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요. 저는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1994년에 수장품들을 지난 2003년 94년에 개봉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서울 천년 타임캡슐 그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개봉하려면 아직 370년이나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산의 남쪽 중턱 외인 아파트 자리에 야외 식물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정상 부분 말고는 이곳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 하더라고요. 야외 식물원 방면 등산로에서 인접한 곳에 짧은 코스의 고유 소나무림과 탐방로가 있어서 감상할 만한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산 위에 달도 하나 그려보고요. 그리고
또 그림도 이렇게 그려보고 있지만 지금 저기 밑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나무는 붉은 남산 하면은 있잖아 화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붉은 기운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밑에 바닥을 빨강색으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있다가 제가 빨강색으로 그림을 바꿔도 여러분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요즘 남산에 소나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나무들은 그 애국가 2절에 나오는 그런 노래 가사말도 있잖아요. 철갑을 두른 듯 한실해 보이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지만 철갑을 두른 소나무는 진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산의 진송 그리고 토종 소나무들은 구한말 뗄감용으로 벌목이 되어가지고요. 남산이 아주 황폐하고 또 그렇게 황폐하게 만든 거는 일본 군들이 번식력이 강한 아카시아 나무를 그 벌목된 그 진송의 소나무가 벌목된 그곳에 심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송은 거의 이제 멸종 그런 단계라고 하니까 현재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남산에 한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때 백범 기념관 쪽에서 성곽을 따라 계단으로 정상까지 걸어 올라갔었어요. 오늘은 케이블카를 타고 왔고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남산 도서관, 한양 도성, 그리고 유적 전시관, 안중근 어사 기념관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볼 수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과학관 옆에 가면요. 삼순이 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순이 계단은 남산 공원 북쪽 둘레의 길인 그 소파로와 남산 자락을 이어주던 그저 평범한 그런 돌계단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모 방송국에서 방송된 드라마 그 내용 이름 중에 김삼순이라는 그런 연속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계단이 등장하면서 이 계단의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지난번 와본 기억으로는 유튜브에서 남산을 소개하려니 케이블카를 타보지도 않았고 또 케이블카를 빼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케이블카도 그리고 또 여러 남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좀 그려본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케이블카를 타봤으니까 그냥 케이블카 그 승강장에 와서 승강장 근처에 있는 또 수제 왕 돈가스 집도 있더라고요. 큰 간판집 앞에 와가지고 이런 점심이지만 또 돈가스도 한번 먹어보고 남산 돈가스는 여러분 참 유명하잖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가끔씩 책가방 들고 남산에 그 옛날 돈가스 큰 돈가스 그거 먹으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남산에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다가 보니까 이게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라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정상에 올라서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남산 봉화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옛날 통신수단이 저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해요. 서울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남산 위에서는 360도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이렇게 어느 쪽에 있나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타워에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하고 또 서울 시내를 조감으로 한 바퀴 둘러보고 서울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살 영위하시길 바랄게요. 남산의 색은 붉은색이라고 해요. 아주 정열적인 그런 색깔이거든요. 여러분들 삶도 그렇게 정열적인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